9월 23일 수요일 마감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나스닥의 반등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같은 기술주 종목의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시다시피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뭐 일단은 제목을 차익 매물 소화 끝이라고 달았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쪽 섹터, 기술주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 그리고 증권가의 투자 보고서가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테슬라라는 변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여전히 시간의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흐름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어제 보여드렸던 선물 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낙폭을 크게 가져오면서 외국인이 만 계약 이상 매도세를 보이면서 흐름을 깰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주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만 계약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단순한 반발 매수세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목 선택은 당연히 실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뭐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라든지 테슬라의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장중엔 또 어떤 방향성을 띌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좀 빛나는 그런 종목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보시다시피 꾸준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나스닥의 기술주와 언택트 관련주와 궤를 같이 한다고 봤을 때 나스닥의 기술주들의 반등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추가 반등 가능성도 추가 탄력 가능성도 다시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인텔과 AMD에 대한 화웨이 물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허가를 해줬다고 하죠. 아직까지 노트북 관련 물량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뭐 스마트폰 관련해서 에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의 이유에는 분명히 화웨이향 물량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된다면 SK하이닉스가 3분기 이후 최근 들어서 이제 DRAM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부분의 수혜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나타났던 SK하이닉스의 반등 그리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끈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현재 나와 있는 팩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체크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9월 합성 PMI가 발표가 됩니다. 뭐 이미 지나간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이후에 유럽과 미국의 어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벤트 쪽에서는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릴레이로 연설을 갖게 됩니다. 일단 파월 의장은 어제 문우신 장관과 함께 하원에서 청문회를 마쳤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언급을 계속 하고 있죠. 지난번 FOMC 이후보다는 조금 완화된 어조로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 증시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연설들을 조금은 주목해서 포인트를 집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전화회담을 갔습니다. 한일 간의 어떤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해결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온라인 언팩 파트 3를 갖는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전략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점인데요.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일단은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의 개장 상황 그리고 내일 새벽에 회장 상황까지 쭉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주가 반등은 했지만 테슬라가 매물을 또 출회할 수 있다는 점, 관련주의 매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기대런덕은 실적 중심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적 가운데서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뭐
좋아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해서 좋았던 종목들이 3분기까지도 계속 좋은 상태로 남아있을 종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점 매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매물이 강력하게 좀 출회가 됐던 점에서 오늘 뭐 일시적인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제 보여드렸던 포스코 그리고 SK하이닉스 저평가된 실적 개선 기대주 들에 대한 투심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꾸준히 지켜보는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저점 매수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시점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